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일본의 총리 관저는 도쿄도 치요다구 나가타초에 위치합니다. 일본 행정부의 지도자인 총리부터 관방장관 및 각 부처의 장관의 주 업무 장소로 국가 정무를 총괄하는 최고 기관입니다. 지상 5층, 지하 1층인 일본의 총리 관저는 고이즈미 총리 시절인 2002년에 완공됐었습니다. 신축된 수상 관저의 공사비만 당시 돈으로 700억엔, 한화 약 7천억 원에 이릅니다. 우리나라의 청와대와 마찬가지로 일본의 총리 관저에는 총리의 숙소인 공저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저의 경호를 위해 일본 경찰청의 관저 경비대가 특별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는 이 공저에서 생활하지 않고 밤마다 중의원 기숙사로 향한다고 합니다. 즉 총리 관저에 출퇴근을 하는 셈입니다. 엄청난 경호 인력과 관리비가 들고 있지만 스가 총리는 특별한 이유 없이 총리 관저 입주를 거부하고 있는 것인데요. 취임 3개월이 다 되도록 뚜렷한 이유 없이 관저 입주를 거부하자 일각에서는 귀신이 나온다는 소문 때문에 스가 총리가 입주를 주저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관측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스가 총리는 취임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도 관저 입주 계획에 대한 질문에 답을 피했었습니다. 그는 공저에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정부의 위기관리에 누수가 생기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 이달 15일 요미우리 신문은 관저에 입주해 생활하는 게 경호 문제나 위기 대응 면에서도 좋다고 스가 총리에게 권하는 사람이 많지만 본인은 그럴 생각이 없는 것 같다고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결국 아직도 입주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스가 총리의 전임자인 아베는 2006년 첫 집권 때는 다른 역대 총리들과 마찬가지로 관저에 입주해 살았습니다. 그러나 2012년 말 재집권 뒤에는 관저에 들어가지 않은 채 시부야구의 사저에서 차량으로 출퇴근하며 지냈는데요. 이때도 아베가 관저로 거처를 옮기지 않은 것은 귀신 때문이라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사실 총리 관저의 귀신설은 상당히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일본의 총리 관저에선 과거 제국주의 시절이던 1932년 이누카이 쓰요시 당시 총리가 해군 장교들의 피살된 5.15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또 1936년에는 육군 황도파 장교들의 쿠데타 2.16 사건이 이곳에서 벌어져서 다수의 사망자가 나왔었습니다. 이들 사건 때문인지 그동안 총리 관저 주변에서는 귀신이 나온다는 소문이 끊이지 않았었는데요. 심야에 발걸음 소리가 들린다, 군도가 흔들리는 소리가 들린다는 등 소문은 예전부터 있었습니다. 아베 총리의 재집권 직후인 2013년 당시에도 공저에 입주하지 않는 것을 둘러싼 소문이 무성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당시 아베는 방송에 출연해 모리 요시로 총리가 공저에서 다리만 있는 귀신을 봤다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고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아베 정권 시기에는 국회에서마저 귀신 출몰설이 화제가 되자 당시 일본 정부는 국무회의를 통해 귀신에 대해 아는 바가 없다는 내용의 공식 답변서를 채택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귀신 출몰설과 역대 총리 재임 기간에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의 호사가들은 관저에 입주했던 역대 총리들 중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를 제외한 대다수는 임기가 1년 안팎에 불과했다며 연관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역대 최장기 재임 총리인 아베도 공저에 입주한 1차 집권은 366일 만에 막을 내렸지만 공저에 들어가지 않았던 2차 집권 시에는 7년 9개월 동안 장수했습니다. 역대 총리들도 취임과 동시에 공저로 들어가지는 않았었습니다. 아소다로 전 총리는 118일 만에, 하토야마 유키오 전 총리는 43일 만에, 가장 빨랐던 간 나오토 전 총리는 취임 12일 만에 입주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빨리 들어간 만큼 나오는 것도 빨랐습니다. 간 총리는 약 1년 3개월 만에 총리직을 내려놓았고 하토야마 전 총리도 재임 기간이 1년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이 때문에 국회와 정당이 모여있는 나카타초에서는 공저에 들어가면 단명 정권으로 끝난다라는 말도 돈다고 합니다. 스가 총리가 관저에 들어가지 않고 의원 기숙사에서 지내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일본의 총리 관저는 흉흉한 일을 많이 겪은 곳이기도 합니다. 작년에는 총리 관저에 세슘 테러도 있었습니다. 당시 마이니치 신문에 따르면 원전 재가동 정책에 반대하는 40대 한 일본인 남성이 일본 총리 관저 옥상으로 미량의 방사성 물질을 함유한 후쿠시마 흙을 소형 드론을 통해 날리는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총리 자리에 앉은 지 3개월밖에 되지 않은 사람이 총리 관저에 들어가면 재임 기간이 짧아진다는 미신에 흔들릴까 싶은 생각도 들지만 최근 스가 총리가 당면한 최악의 위기 상황을 보면 충분히 이해가 가기도 합니다. 어쩌면 관저 입주와 상관없이 1년도 채우지 못하고 총리직에서 물러날 가능성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갈수록 최악의 상황에 빠지고 있는 일본 내 감염증 사태 확산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며 위기 상황에 몰리고 있습니다.
국민들에게 사회적 거리두기 유지를 호소하면서 자신은 저녁 회식에 참석하는 등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이 도마 위에 오르면서 총리 조기 교체론까지 거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18일 마이니치 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가 감염병 승부가 걸린 3주로 규정한 지난달 25일부터 3주 사이에 스가 총리가 회식을 한 날은 무려 13일에 달했고 나머지 평일에는 비서관과 식사를 했습니다. 특히 이 중 5일 동안은 하루 저녁에 회식을 두 번씩 했습니다. 이쯤 되면 회식 중독이 아닌가 싶을 정도인데요. 스가 총리는 자신의 회식이 문제가 되자 인사를 하고 떠나려고 했는데 40분 정도 회식 자리에 남아있어서 여러 이야기를 하게 됐다. 국민의 오해를 부를 수 있다는 의미에서 반성하고 있다는 핑계를 댔습니다. 하지만 스가는 이처럼 사과의 뜻을 표명한 직후에도 두탕뛰기 회식을 또 한 것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파만파 커졌습니다. 일본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사과를 하고 또다시 회식을 하는 것은 치매가 아니냐는 이야기부터 진지하게 치료를 받아야 할 수준의 회식 중독이 아니냐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또 그는 확진자가 급증하기 시작하자 지난달 19일 감염병 위험을 막기 위해 마스크 착용을 권한다며 조용한 마스크 회식을 제발 부탁하고 싶다. 나도 오늘부터 마스크 착용을 철저하게 하고 싶다고 공개적으로 언급했었는데요. 하지만 스가 총리의 회식 동석자는 참석자들이 식당에서 제공한 마스크를 주머니에 넣어뒀다고 증언했습니다. 이처럼 스가가 회식으로 지탄을 받자 자민당 정치인들은 몸을 사리느라 송년회를 줄줄이 취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스가가 회식으로 큰 물의를 일으킨 셈입니다. 현재 자민당 내에서도 스가를 손절하는 분위기가 퍼지고 있습니다. 내년 이후에도 감염 확산이 수습되지 않으면 지지율이 더 떨어질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새로운 총리 아래서 조기 중의원 선거를 하자는 요구가 강해질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온 것입니다. 역대 3위의 지지율로 내각을 출범했다가 불과 3개월 만에 지지 여론과 비판 여론이 역전된 것입니다. 지지율도 심각합니다. 아사히 신문에 따르면 출범 최근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 초기 70%에 이르렀던 스가 내각의 지지율이 9월 취임 이후 처음으로 40% 아래까지 내려앉았습니다. 반면 스가 내각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답한 비율은 지난달 같은 조사 때보다 15%포인트나 오른 35%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얼마 전 스가 총리는 아베 전 총리를 배신하는 듯한 스탠스를 취하기도 했었는데요. 이 때문에 자민당 내부에서도 스가 총리의 등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이니치 신문에 따르면 자민당의 한 중진 의원은 감염병 대책을 말하면서 웃기나 하고 위기감이 없어 보인다고 비판했습니다. 친스가 매체로 잘 알려진 산케이 신문은 최근 사설에서 스가의 감염병 뒷북 대응과 현실 인식의 부족함을 질타하는 강경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우호 매체가 등을 돌리는 현상은 레임덕과 맞물리는 게 통상적인 만큼 스가 정권에 상당한 타격이 될 전망입니다. 궁지에 몰린 스가 총리의 불편한 근황은 생방송 카메라에도 잡혔습니다. 지난 10월 NHK 뉴스 프로그램에 출연한 스가 총리는 앵커가 정권의 비판적인 일본 학술회의 추천 후보자 임명을 거부했던 일에 대해 설명을 요구하자 설명할 수 있는 것과 설명할 수 없는 것이 있지 않을까요? 라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하지만 생방송 도중 예상치 못한 압박 질문이 들어오자 당황한 기색을 보였었는데요. 속에서 극도의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표정을 보였으며 방송 이후에는 당시 뉴스를 진행했던 앵커가 교체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개적으로 언론을 억압하는 일본의 정치 수준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스가와 아베 두 인물을 둘러싸고 자민당 내 파벌 싸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일본 국민들은 감염병에 그대로 노출된 채 하루하루 최악의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스가 총리가 만약 총리직을 단명하게 된다면 그 이유는 관저 귀신 때문이 아니라 국민의 건강을 무시한 고투 트래블이라는 실패한 방역 정책과 아베 전 총리의 그림자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생각이 모였을 때 진정 가치 있는 지식이 완성될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